안녕하세요. 이제 날이 많이 풀렸고요. 날이 많이 풀리면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올령을 가야 된다. 지금 이제 봄이 슬슬 다가오면서 신상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또 이 구역의 조용한 사재기이러거든요. 이제 봄 신상 제품들을 여러분들과 첫인상 리뷰할 겸 하울식으로 빠르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색조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짠! 바로 데이지크인데요. 얘는 조금 더 일찍 나온 데이지크의 프로 컨실러 팔레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아주 초초초 따끈따끈한 신상. 이거는 섀도우 팔레트 버터 크림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첫 번째로 보여드리게 됐어요. 이건 제가 뭐 출시가 되자마자 1분 뒤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샀던 제품인데요. 제가 처음에 요걸 올렸을 때 DM을 꽤나 많이 받았는데 대체 이거를 다 어디다 쓰냐. 그만큼 9가지나 되는 컬러를 갖고 있는 이런 컨실러 팔레트가 정말 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 약간 청담동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샥샥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제 컬러 코렉팅이 가능한 컬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일반 잡티 가리개용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쉐딩 컬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파타입이라서 조금 꾸덕하고 약간 갈라지게 건조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건조함 정말 없고요. 특히나 요 위에 컬러 코렉팅용은 아무래도 베이스를 먼저 요걸 깔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올려서 그런 건지 조금 더 촉촉한 타입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여기 볼에 있는 혈관부터 다크서클도 약간 푸른기, 파란기가 많이 보이고요. 코 주변도 항상 조금 붉은 편이에요. 그래서 홍조는 이 초록기로 잡고 그 다음에 잡티 같은 데는 요 보라색 등등 원하는 데에 적재적소에 맞게 내가 이렇게 배합을 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 이제는 전혀 어렵지 않은 꿀팁 하나 드리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바르는 거는 금지. 이 팔레트는 얇게 얇게 한 겹씩 레이어해서 올리는 게 약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컨실러 브러쉬로 아주 얇게 뜨듯이 아주 섬세하게 그려서 올려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흔하지 않은 이런 컨실러 팔레트 쉽게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가릴 게 조금 많다, 나는 컨실러 작업을 꼭 해주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데이지크 버터 팔레트. 이것도 완전 유물. 뭔가 여리여리한 감성 필터 한 겹 싹 씌운 듯한 정말 버터리한 느낌의 색 조합이거든요. 근데 문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여름 쿨 라이트잖아요. 근데도 가을 웜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항상 그 웜 컬러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너무 딥하거나 너무 텁텁한 노란기가 많이 섞인 웜한 컬러를 얹으면 그렇게 눈이 답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살짝 접고 웜한 것도 최대한 약간 미적지근한 웜톤 이런 거를 사용했는데 얘는 이렇게 봤을 때는 꽤나 노란기가 낭낭해 보이는 웜톤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보다 이렇게 피부에 올렸을 때는 입자가 엄청 고와서 그런지 되게 여리여리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아이 메이크업 다 이걸로만 했거든요. 근데 눈 위에 보면은 딱 누가 봐도 웜한 느낌은 나. 근데 그렇다고 눈이 답답해 보인다거나 너무 노란기 낭낭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제가 너무나 딱 좋아하는 정도의 웜한 팔레트라서 웜톤이신 분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아무따 추천이고요. 쿨톤 분들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연출 가능한 컬러들이라서 여리여리한 봄스러운 블러셔랑 립이랑 조합해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이어코 힌스의 세컨 스킨 글로우 쿠션이고요. 저는 17호를 구매했습니다. 우선 이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피부 표현이에요. 이름도 글로우 쿠션인 만큼 확실히 발랐을 때 얼굴에서 윤광이 번쩍번쩍 나는데요. 평소에 정말 촉촉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난 진짜 이렇게 피부 광이 이렇게 차르르 차르르 윤기가 흘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이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촉촉한 피부 표현보다는 약간의 벨벳한 마무리감? 약간은 뽀송한 마무리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완전 데일리로 쓴다기보다는 오늘 내 피부가 유난히 조금 글로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마나 코, 턱, 아니면 여기 앞광대에 좀 윤기가 뽕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날 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엄청 모공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쿠션을 밀어 발랐을 때 확실히 여기 나비존에 있는 모공이 정말 잘 가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뭐 커버력이 아주 높진 않은 편이라 무조건 컨실러 작업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촉촉한 편이라 그런지 마스크에 묻어남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이제 뭐 마스크 우리 풀이니까 안 껴도 되는 날에는 뭐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장시간 마스크를 껴야 된다 하는 날에는 위에 파우더 처리 한 번 더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저는 워낙에 좀 벨벳한 마무리감 그리고 발랐을 때 이렇게 많이 묻어남이 없고 좀 편안한 그런 쿠션을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이 힌스 쿠션은 완전 극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불호도 아닌 약간 중립 정도의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했죠? 다음은 아주 귀염 뽀짝한 이 어뮤즈의 젤핏 틴트예요. 저는 두 가지 색상을 구매했고 이거는 1호 복숭아 젤리, 이거는 7호 캐러멜. 보면은 입술에 바로 픽싱이 되는 굉장히 쫀쫀하면서도 광이 많이 나는 말 그대로 촉촉한 젤리 타입의 틴트입니다. 이 복숭아 젤리는 확실히 좀 청초한 여리여리한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좀 물먹 복숭아 립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캐러멜은 제가 평소에 워낙에 좋아하는 약간 말린 장미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웜한 느낌. 그래서 이 컬러는 약간 가을 웜톤 분들에게 아주 찰떡같이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이 젤핏 틴트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물먹 립을 정말 예쁘게 표현한다는 건데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끈덕끈덕거리는 리치한 그런 광택감이 아니라 정말 입술에 올렸을 때 편안하게 착 붙으면서 올라가서 평소에 쫀쫀하면서 광택감 있는 립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기다렸던 신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 있습니다. 저처럼 입술 컬러가 워낙에 좀 있으신 분들은 꼭꼭꼭 지우고 난 다음에 한번 컨실러나 쿠션으로 두드린 다음에 올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색이 좀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 진한 입술색 위에 얘까지 올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처음에 봤던 컬러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살짝 처음에 놀랬어가지고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시간 지나도 광택감은 은은하게 잘 살아있는데요. 발색이 조금 더 진해진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 이거는 컬러그램의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생기라는 컬러인데요. 저는 워낙에 애교살 메이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애교살 관련된 제품들은 꼭 사보고는 해요. 이 중안부를 좀 줄이고 싶다, 짧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애교살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한쪽에는 이렇게 컨실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애교살을 채울 수 있는 좀 반딱거리는 이제 컬러 펜슬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웜웜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진짜 이름처럼 생기를 돋아줄 정도로만 이렇게 저는 아래 점막도 항상 꼭 채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눈이 아래로 좀 더 확장되는 미트이만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중안부를 좀 짧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팁이죠. 우선은 인위적인 느낌은 전혀 없어요. 오늘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좀 웜하게 했는데 그럴 때 발라주면 딱 좋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웜한 컬러예요. 근데 이런 애들 바를 때 그냥 진짜 무슨 그림 그리듯이 쭉쭉쭉 그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애교살은 진짜 조금만 과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과가면서 정말 살살 달래가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짠! 요거는 롬앤 베러덴치크에서 새로운 컬러가 두 가지가 추가가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요거는 너티 누드라는 색상이고요. 요거는 바인 누드라는 컬러입니다. 봐도 유관대로 보이지만 얘는 웜한 기가 많이 돌고요. 얘는 쿨쿨한 느낌입니다. 둘 다 이름에 누드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 아주 약간의 뽀용한 느낌을 더한 여리여리한 컬러거든요. 특히 너티 누드는 단독으로 바를 때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올려주어야지 요 색감이 잘 잡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여기 바깥쪽에만 너티 누드를 발랐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가벼운 웜한 생기를 주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서 어떤 메이크업에는 어렵지 않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워낙에 레이어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특히나 이 너티 누드는 다른 웜한 컬러와 같이 믹스를 했을 때 정말 정말 예뻤던 베이스 컬러였고 이 바인 누드는 단독으로 발랐을 때 굉장히 오묘한 포도우유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베르덴 치킨은 제가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던 라인이기도 하고 이미 굉장히 많은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가장 좋은 게 되게 입자가 고와서 초보자분들 또 그냥 쉽게 쉽게 올리기 편하고요. 특히나 저처럼 블러셔 레이어해서 얻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겹씩 이렇게 쌓아 올리기 굉장히 좋은 텍스처예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요 롬앤의 두 가지 치크 컬러도 아주 봄봄스러운 뽀용한 컬러들이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짠! 얘는 메이블린의 래쉬 센세이셔널이라는 마스카라입니다. 여러분 얘는 컬링 지속력이 정말 좋은 편이에요. 오늘 마스카라도 요 메이블린으로 발랐는데 사실 뭐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당연히 컬링력이 사라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도 짱짱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요걸 쓰고 나갔는데 진짜 한 9시간 동안 거의 처짐이 많이 없었을 정도로 지속력이 되게 되게 좋더라고요. 대신 요 마스카라는요, 제가 평소에 좋아라 하는 막 햇님 속눈썹, 막 나 마스카라 했어, 누가 봐도 티내는 그런 꾸덕한 느낌보다는 좀 데일리하게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마스카라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액이 많이 묻어나오지 않는 정말 한올한올 정성스럽게 가볍게 훑어주면서 컬링력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마스카라 완전 추천입니다. 보면은 솔이 굉장히 독특한데 미세모로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의 마지막 한 올까지 잘 잡아서 컬링을 시켜줄 것만 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매끈한 면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마스카라 넣었다가 빼면은 당연히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평평한 반대편 면에는 이렇게 비벼도 하나도 묻어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한번 발라줘요. 그리고 이 뒤집어서 이 평평한 면, 마스카라 이게 안 묻은 면으로 속눈썹을 잡고 올리고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면서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아찔한 속눈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액이 정말 소량으로만 필요한 만큼만 딱 묻어나오기 때문에 눈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무겁다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막 이렇게 빡 티나는 마스카라보다 정말 데일리하게 깔끔하게 속눈썹을 지켜 올려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마스카라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마스카라 꼼꼼하게 보는 사람으로서 아주아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끝이 났어요.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봄과 가을만 되면 한 계절을 타는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좀 따뜻해진 만큼 올리브영의 신상들을 샥 털어왔어요. 완전히 따끈따끈한 신상들 빠르게 리뷰한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